여름방학을 맞이한 각 대학 도서관은 밤낮없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는 가운데 면학 분위기로 충만합니다. 그런가 하면 방학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특강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. 컴퓨터 이론과 조작과 실기를 공부하는 컴퓨터 기초 강좌도 열리고 있습니다. 타자와 자동차 운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강좌가 있는가 하면 외국어 특강도 많이 개설돼서 뜨거운 여름 동안에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. 이러한 특강은 대학 내 연구기관과 총학생회 등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.